패시브로 이제 치명타라도 터지게 되면은 너무 아픈 갱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눈을 공격해 발로! 신속히! 아이 1렙 최고 그쵸 리븐 Q평 Q평 점아. 근데 이거 이번에 그 뭐지 이 프리시즌 5 되면서 그 Q평 Q평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뻑뻑해졌대요. 되게 그 잘하시는 분들도 미니언들이 네 그거를 조금 이제 좀 뻑뻑하게 만들었나봐요. 뻑뻑하게 2렙을 먼저 찍고 압박 귤 먹을래나? 어찌 귤 먹었으면 다시 한번 빨리 지금 갱플이 물약을 너무 많이 사갖고 더 빨리 뽑아야 돼요. 아 Q로 미니언을 먹기 시작하네. 나한테 견제를 안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에, 나는 평쾌 아이 에이, 견제가 더 좋다. 그거 좀 다가올 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꺼져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거? 자, 갑시다. 집에 갔네. 아이씨. 한번 나갔고. 어, 저 공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귤 먹었네. 아 요놈의 키즈가 자꾸 하고 사람을 괴롭히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신속히 어 키즈 또 왔나보다. 아 이거 써야되나? 아 써야돼 이거. 대박. 아, 난 살았네.
난 살음. 아, 근데 전멸 빠진 게 좀 아깝긴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출동 준비 완료. 아, 와드를 좀 사가야 되겠네. 네, 아 이거 죽을 뻔했어요. 피지가 벌써 탑에, 피지가 탑에 두 번이 났어요, 두 번. 아, 이제 와드를 좀 사고 하고 이거. 그래도 갱 두 번 온 거 치고는 초반에 좀 디나이를 시켜서 그래도 CS 차이는 많이 정말 아깝죠. 근데 그게 점화를 안 걸면은 이것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들어와요. 저 어차피 갱풀 텔이니까. 갱풀 텔었네. 말해주고요. 갱풀 노텔. 어좀 나가올 거야. 갱풀 탐욕의 검 갖고 왔죠. 정석 템트리. 보고드립니다. 어? 얘가 그냥 나랑 싸울 생각은 없나 본데. 펀드 투자를 시작했네요. 더군다나 Q도 지금 미니언한테 쓰고 있어요. 그 추가 굴도 더 먹으려고. 너도 아플걸? 아 미안해 잘못했어. 난 너 와 얘가 더 빠르네. 괜찮아. 너 궁 빠지고 갱풀 로궁. 괜찮아. 어차피 궁 빠졌으니까. 아이고. 아 잘못했어. 카이팅. 아 이렇게 때려주죠 뭐. 시원하게. 신속해. 평. 자, 평 한번 때려주고 평 Q 한번 때려주고 이제 집에 가야죠. 저러면 집에 가야죠. 저러면 쉐키 궁도 쓰고 테포도 쓰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피지가 어디서 올 줄 모르니까 이렇게 버섯도 좀 깔아주고 CS 조금만 챙기고 집에 가서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를 뽑아오겠습니다. 자 여기다도 와드 하나 봐가지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를 사오고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사오고 좀 따라잡기 위해서 신발도 좀 사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물약으로 좀 갱풀이 어? 왜 저렇게 올렸지? 좀 나가올 거야. 뭘 갈라는 거지? 아니 피지 안 나간 거 나갔나? 자 이번에 40초만 버티면 전멸이 돌아오니까 어차피 갱풀 템트리를 저 펀드 투자 저 템으로 보고 평 에이 제가 평 Q 아 저 바보 아니야? 평 어 누구 온다 그래? 한 번만 와주지 바보.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 야 쟤는 내가 못 쳤나 보네. 롤은 팀게임님 피즈 나갔나 그래갖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갔네요. 자 이제 점멸이 돌아오니까 와드를 좀 사 역시 이래서 와드를 사가야 돼요. 잡아라.
아래로 튀는 거 아래로. 그렇지, 아래로 튀는 거 아래로. 죽여 죽여. 자, 갱풀이 궁이 빠졌으니까 형 Q 추노 해줍시다. 추노 이거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미쳤죠? 어차피 갱풀 집에 가야 되니까 CS 못 먹게 좀 손실 좀 나게 밀어줍시다. 출동 준비 완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와드에 어차피 캐 썼네요. 그럼 나도 집에 갔다 오지. 자, 갱풀 노텔. 갱풀은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파밍만 할 건가 봐요. 파밍만. 그러면 빠르게 리안들의 고통을 먼저 올려줍니다. 어차피 피통도 있고. 어, 뭐야? 나 이속서 준, 아, 이속서 줬구나. 어이, 고마워라. 고마워요, 카르마님. 한, 둘, 셋, 넷. 갱풀이 템이 이상하네. 얘 두 건 갈라 그랬나 봐요. 두 건. 이거는 탐욕의 검은 진짜 펀드고. 두건 쟤는 터지고 거기다 쓰고 있네. 형 Q 한번 써주고 그리고 다시 먹어주고 형. 어여, 미쳐 날뛰고 이제 별로 안 아프네요. 이제 좀 내가 많이 쌌구나. 아홉 개 썼네. 이제 제가 압박할 수 있죠? 제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압되었습니다. 자, 제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아프네요. 치명타가 안 터지면 별로 안 아프네요. 죽어 좀 다가올 거야. 자, 물약 하나 먹어. 어, 썼네요. 이 새끼야. 어차피 제 궁 있는데 전멸 있어갖고. 자, 제 Q를 미니언한테 날렸죠? 네, Q를 미니언한테 날리면 출동 준비 완료. 형, 뭐 Q는? 형 Q. 어차피 물약도 많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 한번 잡아볼까요? 오케이, 피해주고 여기 해주고. 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왔네요 비즈가. 아, 이럴수가. 오! 오! 이득! 이득이요! 이득이요! 비즈 노뿔 노궁. 아, 이득 봤습니다 이거. 아, 그러면 마간 하려 그랬더니 마간까지 못하고 마간 신발을 가겠습니다. 야, 완전 이득 봤습니다. 아, 이거 뭐야? 뭐? 전혀 뜻하지도 않는. 자, 전혀 뜻하지도 않는 킬이 나왔죠? 뭐야, 피즈. 궁도 쓰고, 전멸도 쓰고.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재간둥이 전멸로 따라와갖고. 못했네요. 이제 좀, 어? 이 뭐야? 아, 두 건 갖고 왔나 보네. 아, 아니구나. 이게 뭐야? 삼위일체 갈려나 본데? 아, 삼위일체가 아니라 저거. 그러면 아까 갱풀이 시야석을 왜 올렸죠? 얘 미쳤나? 갱풀이 중간에 템을 우회했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 밑에 르블랑이 아까 있던데. 아, 르블랑 그 분신이었구나. 네, 스태틱 갈 것 같은데 아까 갱풀이 시야석을 사왔어요. 시야석. 이거 왜 갱풀이 시야석을 사왔지? 형 Q.
지금 또 보면 갱플이 시야속에 사라졌어요. 쟤 템트리도 이상하게 갔네. 완전 손해보는 템트리로 갔는데 왜 그랬지? 쟤 희한하게 템트리를 갔네. 네, 도란 닝이 없으면 마나가 딸려요. 근데 그 탑에 AD가 AD 챔프가 오면은 형 아 무무가 온대니까 다이브 칠 건가 봐요. 아 저만 올 때 다이브 치지. 자 무무가 온대니까 라인을 빠르게 딜교 한번 해주고 어차피 저 아. 아 근데 제드가 왔네. 제드가 이게 내가 먹어야 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네 제가 들어가고 지금 저기 타워 아, 저만 걸어줘야 돼 이거. 아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이거 무조건 튀어야 돼. 오케이 저마 들어갔죠. 아까 평큐 저마 저래서 르블랑 죽고 아이고 이거 뭐 손해 같지 않은 이득? 이득 같지 않은 손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블루가 들어왔으니까 이득이죠. 이게 그 르블랑이 들어와갖고 제드나 저나 어차피 둘 다 딸피였기 때문에 노리는 거기 때문에 죽더라도 저마랑 평큐는 넣어줘야 돼요. 왜 무무 궁이 있었으니까. 무무가 이렇게 좀 센스가 있다면은 거기서 아마 궁을 그러니까 이 무무는 이 전판에도 같이 한 무무여갖고 좀 센스가 있더라고요. 학살 중입니다.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더블 킬. 그리고 이제 20초 뒤에 전멸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텔 써서 다른 데 가면은 적당히 밀어줍시다. 이거는 어차피 피지 궁도 빠졌고 한번 재간둥이로 붙어도 아 텔 안 썼네? 그럼 어디 갔던 거지? 그러면 여기 써주고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암살을 한번 해볼게요. 암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신나게 때려볼게요. Q 한번 쓰면은 더 오면은 그거 좀 따가울 거야. 헐 대박 아, 예, 앞라인은, 아이고, 르블랑 온대. 앞라인은, 그, 전사 미니언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고요. 뒷라인은 이게 원거리 미니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르블랑이 밑에서 오죠? 저 르블랑 저렇게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 수도 있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 예. 그리고 갱플은 지금 에? 프리징 할 것 같죠? 르블랑이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보자 뭐 퀸, 피즈 뭐 이런 거 르블랑 그렇게 못 컸으니까 이번에는 모렐로 미콘으로 갈게요. 와드 하나 사주고 그 조용도 먹고 어차피 르블랑이 탑을 한번 노리려고 그랬으니까 저쪽은 3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득이죠 지금. 백예유정님은 승리 모셨나봐요.
갱플 없어졌다고 얘기해 주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좀 따가울 거야. 오, 아우. 충격 준비 완료. 네, 카르마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카르마가 조마까지 들어갔고 그냥 키를 쓸어 담고 있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갱플이 미드에 보이니까 지금 탑을 얼른 밀어주죠. 공을 쓸려나? 설마? 네, 이렇게 밀어주고 지금 다 안 보이니까 와드 하나 봐가지고 자, 르블랑이 미드에 있으니까 한번, 아이고 피지까지 있으니까 한번 와드 받고. 어, 온다 오죠 보이죠? 평화가 함께하시. 네, 이건 전멸 큐. 아, 아이고 대박. 오, 집중하세요. 대박. 이드 300원 먹었어. 300원 더 많이 죽었나 본데. 가엔나 기리비. 적을 흔들리지 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건 이 정도면은 뭐 갱플 궁 한번 쓸래나? 궁 안 쓰냐고? 어우, 갱플 마피. 아, 나서 마관템을 다 맞춰주자고요. 네, 카르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좀 따가울 거야. 학살 중입니다. 뭐 그냥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그냥 여기저기 학살하고. 어차피 또 갱플 저 내려가 있으니까 키모 할 일은 네, 어그로 끄는 거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1, 2, 3, 4. 지금 뭐 르블 올 정도면 살아서 르블랑 정도 오겠네요. 준비 완료. 어, 보은님 어서 오세요. 자, 근데 르블랑이 저 아마 밑에 싸움 났으니까 저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버섯 봐가지고, 아, 미드에 갔네. 버섯 봐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설마 루블랑이 나 잡으러 오진 않겠지? 아이고, 나 잡으러 왔네 결국은. 아이 뭐야, 쟤도 왔네. 퀸도 도망가야지. 여기에 어, 퀸이 이거 아마 레드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어? 뭐야? 뭐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뒤로 가볼까? 이거는 실명만 피해주면 돼요. 어차피 같이 실명이어갖고. 이어발로. 아이씨, 새끼 발 겁나 세네. 어. 충격 준비 완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또? 오, 잠깐만. 오케이. 이거 바보 아니야? 일로. 어, 야, 잠깐만. 아, 너무 많이 온다. 이거 또 뭐야? 오, 잠깐만. 오, 잠깐, 튀어야 돼. 아, 오, 그렇지. 어서. 아무무 궁 있으니까 한 번 더. 궁. 그렇지. 카라슈님, 어서오세요. 어우, 야, 어시 막 들어오네, 지금. 아, 3어시 순식간에. 죽고 나서 3어시 버섯이죠, 버섯. 어떻습니까? 저 형은 전판부터 멋졌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했으면은 굳이 이제
저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게임이 많이 기울어갖고 조냐까지 올릴 필요 없고 리안드리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욕먹으러 간다네요. 어차피 2차 압박해놨으니까 용싸움 한번 준비하고. 두번째 용이네요. 두번째 용.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괜찮. 노광태도 괜찮.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용 나왔으니까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갱풀이 잘못했어요. 그냥 템을 방템으로 갈 거면 방템으로 가고, 아니면은 스태틱 갈 거면 스태틱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한번 템을 우회하는 바람에. 집중하세요. 오, 잡았다. 아이고, 잡은 게 아니네. 흔들리지. 깔아주고, 여기다 와드 하나 깔아주고. 평화가 함께하시길. 뭐야 이거. 아, 투타 지켜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평화가 함께하시길. 이건 뭐 서포시 캐리하네. 서포시 캐리. 뭐야 물약을 왜 먹었어? 흔들리지 말아요. 자, 같이 미드 까주고. 그래도 탑에 이런 AD 챔프가 오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제는 아 피들이 와갖고 그냥 쏘는 줄 알았어. 피들이 와갖고. 평화가 함께하시길. 자, 역바당할지도 모르니까 가는 길목마다 이거 하나 깔아주고. 제드 블루 먹어? 아이씨, 놔주는 줄 알았네. 놔주는 줄 알았어요. 나. 자, 탑에 이제 CS 좀 먹고. 탑 CS 먹으면 이제 리안들이 하나 뽑아주시고요. 탑이 은근히 CS가 많네. 뭐야? 바론 가나? 설마? 안 되는데 지금? M도 없고? 바론 아니겠지 설마? 이럴 때는 그 와드도 없고 이럴 때는 꿀팁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바론 여기다 이렇게 쏙 박아놓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못 박는데 두 개 정도 박잖아요? 진짜 좋아. 저기가 제일 그 뭐야? 뭐죠? 바이젤인가? 새로 생긴 여기 막 여기 움직이는 로밍형 그 챔프드 로밍형 그 립들 있죠? 로밍형 정글목 그 바이젤 그것 때문에 저 자리가 이제 안 돼요. 벌써 이게 간접적으로 팀으로 좀 너프를 시킨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저 자리가 이제 팀을 원래 박던 자리에는 못 박고 요 안쪽에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두 개 이렇게 박아주시면 진짜 좋아요. 1레이션 야 이전에 라바도 리안들이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제일. 그리고 지금 무무가 잡으니까. 아이고 야 잠깐만. 평화가 함께하지. 아 어차피 보호막 있구나. 야, 가까이 붙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와 깔았는데 들어오지도 않네요. 근데 제가 생각 그러니까 저는 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속대를 넣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운영할 때도 있고 한타 할 때도 있고 보통 운영을 좀 하다가 한타로 넘어가는데 이 팀호 챔프상 지속대를 잘 못 넣겠더라고요. 몇 대 맞으면 그냥 저 세상을 가버리니까 좀 안전 위주로 하고 있어요 팀호를. 그리고 한타 하다가 이렇게 이제 비는 자리 생기면은 다시 와서 해주고. 티모는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라인전에서 아이고 르블 나오네. 워낙 싸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에이, 이거 안 되겠다. 무무 궁 있나? 아이고
와, 그냥 무무가 무무가 미친 듯이 들어가네. 여기 요 뒤 벗겨서 르블랑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오, 얘 여기 사거리 되게 기네? 어, 나 처음 봤어 이거. 그리고 한 대씩 쳐주고, 이거 르블랑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각이 잘해주겠죠 뭐. 아, 순간 티모 궁극 템트리.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영 안 좋아서 그 뭐야 죽손 가는 그 템트리는 잘 못해요. 잡아주죠. 아이고, 아, 나 킬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여기다도 깔아주고. 우와. 야, 버섯으로, 버섯으로, 버섯 여기, 버섯, 버섯, 버섯. 흔들리지 마라. 점화까지 걸어주고. 아, 안타깝네요. 오. 오. 바사사 유지해야지. 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파터 무리죠. 와, 귀한 또 빨라요. 바로는. 네, 서렌 나왔죠. 서렌 나왔죠.